자, 오늘은 대월 농협의 지인구 조합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예. 이번에 그 1월 19일인가 그 미국으로 쌀 수출한다는 예.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천으로 봐서는 아주 그 상당히 그 즐거운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수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저기 올해 이제 개미년 신년 새에 아주 첫 아주 그냥 축하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고 갈수록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쌀 소비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정말로 이 쌀 판매 문제가 이제 참 골칫거립니다. 네. 그런데 전년도에도 아주 홍역을 치렀는데요. 맞아요. 시장님께서 맞아요. 브랜드 관리 본부하고 아주 그 열정적으로 우리 좁은 국내 시장의 시장을 뛰어넘고 이제는 드넓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자 그런 네. 취지에서 이제 이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김경희 시장님과 홍광표 브랜드 관리 본부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이어서 우리 대월 지역에서는 정말 고래 실론이 많고 아주 최고의 그 미질이 좋기로 유명한 우리 자체 방아 마을 불량리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다시 한번 알찬미가 우리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동부 지역에 19톤 수출하는 그러한 큰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9톤이라고 하면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예. 10kg짜리 몇 포가 되는 거예요? 10kg짜리 1900포가 한 포당 35,000원씩에 수출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뭐 이게 일회성이 끝이는 게 아니고 예.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6회에 걸쳐서 네.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하려고 그렇게 추진 예정이고요. 연이어서 쌀 판매 문제가 계속 우리를 막론하고 전국적인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으로 쌀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NS 홈쇼핑에도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2월 달에 예. 한 1만 포 정도를 매출 목표로 잡고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 대월뿐만이 아니고 또 이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쌀이 남아도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소비를 많이 할까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예. 그쪽에서 혹시 뭐 조합장님이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예. 그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식생활의 변화 즉 인스턴트 또 먹거리가 네. 다양해서요. 그렇죠. 옛날처럼 쌀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앞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고 네. 학교 급식 쪽에도 많은 진출을 함은 물론이고 네. 이 쌀이라면 10kg 뭐 이렇게 큰 중량의 쌀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쌀, 갖고 싶은 쌀, 아주 그 소량화, 경량화 이러한 진공 포장 또 뭐 500g 뭐 심지어는 뭐 100g 이런 걸 세트로 해가지고 출시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먹거리여야 되니까 친환경 유기농을 최종 목표로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우리가 친환경 쪽에 굉장히 우리가 추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쌀 판매의 근본적인 해소책으로는 우리가 그 생산 조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농콩 재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우리가 필요한 그 5,200톤을 만약에 수매를 하였다면은 4,000톤 정도만 수매라고 나머지 1,200톤 정도는 농콩으로 대체하되 농가에는 소득 감소가 없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올해부터 추진을 합니다. 이제 쌀뿐만이 아니고 금방 조합장님 말씀하신 콩이나 네. 뭐 감자, 고추 뭐 네.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 있잖아요. 예, 예. 또 이런 것을 이제 그동안 조합장님 내가 알기로는 많이 이렇게 저분들 것을 받아서 판매를 한 걸로 아는데 네. 올해도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올해 해보니 네. 올해는 주로 이제 팥콩을 한 30일 동가량을
전량 우리가 다 수매를 해서 팔아드렸는데요. 네. 이게 진일보해서 이모작 체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근일 중에 2월달 중에 이제 우리가 감자 파종하는 기계가 두 대를 들어오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자 파종이라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비닐 피복과 동시에 파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동시에. 네, 농가에서는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고 뭐 고생 이렇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수확 후에 6월 초순경에 콩을 심는 이모작 체계를 해서 토지 이용 효율들을 극대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콩 역시 우리가 예산에 도구치는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다 승인받아 놓은 거 있는데요. 네. 그 농가를 해토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도구도 쳐드리고, 그 다음에 곱게 노탈이 쳐서 감자도 논감자를 심고, 그 다음에 수확 후에 농콩까지도 심는 그런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콩이 많이 심어져가지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이것이 이제 수확이 지연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콤바인 한 대가, 콩 콤바인 한 대가 조기에 또 우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그 원고리에 농기계를 수송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네. 또 안전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5톤 정도의 특장차로 하여금 신속하게 이동거리를 단축시키고,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 조합원님들 불편없게 하려고 아주 그 다 세심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을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게 미국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 우리 동포들이 그 세계 각국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떤 어떤 수출의 다변화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학 경영학 전공할 때 그 무역 실무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흘렀지만 그 이론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뭐 BL,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그 FOB, CIF 등등 그 재반 여러 가지 LC 신용장 등등 소정의 지식은 갖고 있고, 코트라를 통해서도 우리 쌀 경쟁력과 진출 가능한 대상 해 나라를 우리가 좀 발췌하고, 실제로 제가 자비를 드려서라도, 농협돈 안 쓰고 제 자비를 드려서라도 해 세일즈맨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동부 지역을 주로 가지만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독일 함스부르크라든가 프랑크푸르트 그런 데를 막론하고, 또 할랄 인증을 받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깊이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국내 육종회사로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CDP와 조효원 박사와 손을 잡고 그 수출하는 데 따른 가장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쌀은 샹미입니다. 샹미. 기능성 쌀이니까 그것도 우리 올해도 한 10년인데요. 기능성 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배해서 수출 품목으로 주력 품종으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